비용도 네. 궁금한데 아까 저 식당에 30평 정도를 얘기하셨으니까 네. 그 정도에 2, 3일 걸리는 그 정도 철거? 어느 정도 나올까요? 비용을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긴 힘들고요. 견적 산출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장을 둔다 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도 없고 보는 이 업체마다 눈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틀려지고 다 틀립니다. 그럼 여러 업체를 불러서 다 들어봐야겠네요. 그렇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받는 것도 더 악이 될 수 있고요. 독이 될 수가 있고요. 왜요? 너무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. 그 제일 싼 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가장 믿음이 가는 업체를 선택하셔야죠. 무조건 싸다고 해서 그게 그 가격에 된다면은 다행이고 좋은데 그게 안 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. 그러면 사장님 제가 그냥 뭐 정말 숫자를 한번 들어서 상상을 해보고 싶어서요. 네. 만약에 이 스튜디오에 이 방을 철거를 한다면 네. 아, 이 사장님이 사업이 잘 되셔서 철거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얼마나 들까요? 제가 눈으로만 봐서는 금액은 절대 산출이 안 돼요. 네. 저희 철거 업체는 네. 딱 들어가게 되면 견적을 뽑을 때 다 뜯어봅니다. 아, 뜯어봐요? 인테리어를 다 뜯어봅니다. 뜯어보고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폐기물을 갖고 어떻게 나갈 건지 그 동선도 봐야 되고요. 몇 층인지도 중요하고요. 몇 층인지도 중요해요? 그렇죠. 왜요? 엘리베이터가 없다.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사람이 날라야 되는데 네. 그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. 그것도 인건비가 올라가겠군요. 그렇죠. 이야... 진짜 이게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.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아이고. 지금 철거 비용을 딱 잘라서 얼마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. 시계에서 바닥이 타일이냐 카펫이냐. 네.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또 틀려집니다. 아, 여기는 지금 바닥이 여기는 마르고 저기는 타일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비용이 또 틀려져요.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또 틀려지고 이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해야 돼서 장비 비용이 또 틀려져요. 그다음에 벽이 하다못해 나무로 만들어졌냐 석고보드냐 벽돌로 쌓았냐 이거에 따라 또 틀려져요. 그다음에 자 지금 여기 공간을 하나 만들어놓고 화장실이 있느냐 저 공간을 털어내야 되느냐 이것도 또 하나도 틀려지고 그래서 천차만별 가격을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부분 부분을 한번 다 두드려봐요. 네. 두드려서 이게 재질이 뭘로 되어 있고 과연 이게 작업이 용이할지 안 할지 이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벽에다 뭐 안 붙이고 다 그냥 칠하시는 거군요. 지금 그게 인테리어 유행인 거예요. 칠하면 철거 비용 안 들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철거 비용 안 들죠. 그럼 뭐가 제일 고약한가요? 안 좋은 거는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. 유리솜, 그라솔이라고 하죠. 네. 우리 지하철역 가면요. 네네. 환풍기, 은바퀴 사이즈 환풍기 있죠? 네네네. 그 안에 유리솜이 들어있어요. 그렇죠. 보온이 걸려서. 근데 그거는 이렇게 꺼내다 보면요. 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. 그게 뭐 암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.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건강상에 안 좋겠네요. 건강상에도 안 좋고 폐기물 자체 받아주는 업체도 많이 없고요.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. 또 어떤 것들이 고약한가요? 가장 안 좋은 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성면. 성면. 네, 성면들.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.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는 있죠. 아, 네, 그래서 비싸죠. 그런 것들은 폐기물 안 받아주지 않나요? 정식 허가 업체에서만 가능하죠. 일반 철거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정식 허가 업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네요. 성면만 별도로 철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복장 가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특수 복장이 있어요. 성면 철거 복장이. 아니, 몸에 안 닿게. 먼지가 외부에 안 날아가게 밖에다가 또 막을 쳐야 됩니다. 그래서 단계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.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거의 전화번호부 한 권 정도의 분량입니다. 규칙이. 그래서 웬만한 업체도 못해요. 그러니까 철거가 우리는 저 다 뜯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 영역이네요. 그렇죠. 네. 철거를 해갖고 견적을 딱 내서 뭐 저 여긴 얼마입니다 라고 딱 했는데 네. 가봤더니 이 가게 주인도 미처 몰랐던 성면이 있거나 그러면 그 현장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. 자주 발생합니까? 뭐 때문에 발생하나요? 뜯어볼 수 있는 현장이 있고 네. 뜯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현장이 있어요. 네. 근데 이 상황에서 육안으로만 했을 경우에 저희도 100% 실측이 안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뜯는 도중에 추가금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죠. 제일 많이 경험하신 추가금액의 이유는 뭐였어요? 이중 인테리어죠. 이중 인테리어가 뭐예요? 기존에 인테리어가 돼 있었는데 네. 그걸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철거 비용이 드니까 그 위에다 그냥 갖다 인테리어를 갖다 붙인 거죠. 그러니까 안에 또 다른 인테리어가 있었던 거죠. 그럼 뜯을 때 한 방에 다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걸 뜯으려면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
폐기물 비용도 더 들어가고. 벽이 두 배니까 그렇죠. 폐기물 비용이 올라가네요. 그러면 추가금이 나올 수밖에 없죠. 그게 많나요, 그런 게? 많죠. 그래요? 거의 80% 이상이죠.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철거하지 말고 그 위에다 한 방 더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권리금을 받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네. 내가 원상회복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이제 뼈아픈 거. 저는 지금 사실 그런 경우를 잘 몰라서 웃고 있는 건데 그게 많습니까? 아,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. 내 이 똑같죠. 창업하는 사람도 네. 인테리어 비용, 견적 뽑을 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그 평수에다 뭘 한다는 것만 계산하지 그걸 떼어내서 한다고는 계산 안 하잖아요. 근데 나중에 그걸 떼어내고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. 그냥 하는 거죠. 그냥 그 위에다가? 네. 어차피 모양만 예쁘면 되니까. 그럼요. 소상공인분들 같은 건 비용이 또 적게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벽은 그냥 칠해야겠네요. 그렇죠. 붙이지 말고 그냥 칠해야겠습니다.